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8월 강서는 지금 소식 전해드릴 홍보정책과 김민주, 이수영입니다. 수영씨, 여름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이번 여름엔 휴가 꼭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해서 잠시 뒤로 미뤘어요. 네, 저도 그래서 올 여름휴가는 안전하게 집콕 하려고요.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모처럼 푹 쉬는 것도 너무 좋죠. 맞아요. 수영씨, 혹시 휴가 가게 되면 기억해야 할 기본 수칙 잊지 않으셨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혼잡한 장소 피하기 등 꼭 지켜야 돼요. 네, 당연하죠. 백신 접종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번 위기만 잘 극복하면 곧 활기찬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겠죠? 그럼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잖아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럼 8월 강서 까치뉴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2021년 8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에서는 무더위 속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이대 서울병원 옆 마곡 8 공영 주차장 선별 검사소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QR코드 전자 문진표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가 증상이 보일 땐 지체 말고 검사 꼭 받으세요. 또 대면 접촉이 많은 학원 강사 등 7개 직군 종사자를 우선으로 8월까지 자율 접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강서구 예방접종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수영씨, 우리 초심을 다지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일단 저부터 할게요. 30초간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하기. 네, 하루 3번 이상 10분 환기하기. 특히 여름철 냉방 중에도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악수 대신 마스크 넘어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주세요.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내일처럼 동분서주 애쓰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죠. 강서구는 이런 구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강서 구민상을 수여해 그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침 8월 27일까지 추천 기간이네요. 다행히 아직 안 지났네요. 그럼 어떻게 추천하면 될까요? 추천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봉사, 환경보호, 문화체육발전, 미풍 양속 5개 분야로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강서구 지역 단체 또는 구성원 중에 분야에 맞게 활동하신 분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민 20분 이상의 추천은 필수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고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이웃들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거 아세요? 강서구 대표 명산인 개화산이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물순환 생태공원으로 확 변신했더라고요. 개화산 정상부에 든 힐링숲을, 약사사 진입로에 생태숲을 조성해 생태연못과 폭포 등이 설치됐다는데요.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사계절 물을 흐르게 하고 그 물을 중계펌프장을 통해 정상까지 올려 계속 순환되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했는데요. 생태연못과 폭포에서 흘러나온 물은 산불 진압과 가뭄 예방용으로도 활용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먼저 시범 가동 기간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전면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개방되면 꼭 한번 놀러 가봐야겠어요. 요즘 미디어와 방송의 매력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멀리 가지 않고서도 아나운서, PD, 영상 편집 전문가 등을 꿈꾸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만한 강서구의 체험 장소나 프로그램 있을까요? 그럼 강서 청소년회관 3층에 위치한 청소년 전용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일명 청다방을 강력 추천합니다.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와 편집실, 카메라, 음향 조명기기, 컴퓨터 등 다양한 장비까지 구비되어 있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강서구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는 학교나 교육청 산하 꿈길을 통해서 단체로 참여자 신청을 받아 진로 체험 교실인 미디어 속 나의 직업 찾기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 중인데요. 카메라 앞에 당당한 나를 경험하고 싶은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강서구는 여러분의 꿈을 적극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번 8월호의 유용한 지원 정보들 간단히 살펴볼까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액의 3배를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8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이 1% 금리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실시됩니다. 또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 셋째 자녀 이상부터 의료비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네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장을 보면 일회용 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도 무료로 대여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이나 포장용 쓰레기를 줄이는 장바구니 사용. 지구를 지키는 좋은 습관인 만큼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와, 8월에도 유익한 정보가 정말 많네요.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강서 까치뉴스는 지면으로도 볼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해 모바일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아래 설명에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두었으니 어디서나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폭염에 지치지 말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